할렐루야. 5월 1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죽이면 아니 되는데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야 할진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도 고난과 번뇌,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시대일진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 인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잘되고 축복받길 원하는 마음,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아, 맞구나. 죽일 때가 있다고 했으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롯아,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결국 롯은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네, 헤어질 때구나. 함께할 때가 있는 것처럼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립할 때가 됐구나. 헤어질 때가 됐구나. 정말 맞습니까? 롯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합당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을 절대 믿고 그의 삶, 함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헤어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종놈들이 버르장머리 없게 다투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제가 종들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더더욱 아브라함을 더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진데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나도 잘살수 있어. 나에게도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종들도 있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축복받으니까, 점점 자산이 불어나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자기의 능력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구나. 당연히 축복을 받죠. 당연히 능력, 쓰임을 받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그 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 아니 된다고요. 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가 아니라니까 회개해야 할 때이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놈들을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때가 있을진데 우리 인생 개개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때가 있고 희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해서? 항상 선을 중심해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중심에서 고난도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악을 행하면서 그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아니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민주주의를 중심해야 되지 공산주의를 중심하면 되겠습니까? 네? 독재를 행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희생해야지. 사기를 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은 고통받을 때구나, 내가 지금은 감옥 갈 때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때가 있구나. 아, 이기자. 이기자가 아니라 자복할 때입니다. 고개 숙여야 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사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야 이거 견디지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견디지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천하 범사에 정말 때가 있다, 만사에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때를 잘 보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중심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마음을 정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